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총괄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또 사안이 사안인 만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뭘 결정해서 하는데 촛불을 밤에 비 맞으면서 들자 땡볕에 광화문에서부터 용산까지 걸어가자 또 광화문으로 나와서 그 범국민 결의대회 하자 엊그제 워크숍을 마쳐서 1박 2일 동안 같이 했는데 또 1박 2일 의총하자 또 내일 모레 또 나와라 아 이거 정말 요번 기회에 아주 제가 그동안 얻은 인심 다 잃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그 행사 하나하나에 우리 의원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가 봐도 특별히 상임위 있고 그런 분들만 좀 빠지고 한 130분, 140분 그 이상은 다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하면 세구나. 이제 우리가 야당으로서 이 폭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우리 내부의 단결력이 확실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단결된 힘을 토대로 해서 정말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폭정의 시절에는 정말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힘을 꽉 뭉쳐서 세게 붙어야죠. 국민들이 아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세졌구나. 제대로 맡겨놓고 이래도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차츰차츰 생기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내서 일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3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12년 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의 완전한 폐로까지 앞으로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위험한 오염수 투기가 인류의 공유지인 바다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인접국인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안전이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커녕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안전하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진 못했습니다만 구한말 열강들의 침탈을 나라 보호라는 그런 말로 둔갑시켜서 국민을 기만했던 매국적 위정자들의 행태가 이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단식농성을 시작할 때부터 총괄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막을 수 있냐? 출구 전략은 뭐냐?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막을 수 있다. 막을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만 솔직히 당시에는 확신이 있어서 드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 상황에서 받는 질문은 좀 달라졌습니다. 정말 중단시킬 수 있냐? 이 질문이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저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이 그동안 싸워왔던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한다. 그리고 정의는 늘 승리한다. 이 확신만 갖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반대하지만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중단 투기를 위한 전당적인 총력 투쟁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석되고 걸러진 처리된 오염수라고 핵종 등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원전 폭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냉각수 매일 오염수로 바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시다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됐다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시간과 축적이라는 과학적 상식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투기할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중단만이 답입니다.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선택해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진짜 필요하면 민주당을 다음 총선에서 200석 이상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라. 그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명확한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반대는 하지만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과 함께한다면 이 싸움은 승산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투기 중단의 구심점이 확고하게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연대 흐름을 만들면 투기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런던 의정서 협약은 핵물질에 대한 해양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사안이 다루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문제 제기해서 이 사안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절실함을 이제부터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제 여론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양법 소송 등 윤석열 정부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외교 특사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국제기구, 의원외교연맹, 전문가집단, NGO, 해외언론, 제외동포 네트워크를 전담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직화해 가면 해법은 반드시 나옵니다. IMO 국제 런던 의정서 여기에 가입한 88개국 그 외교를 책임지는 분들에게 모두 과제를 드립니다. 저희가 만든 편지, 레터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분 한 분 그 나라의 국회의원도 만나고 기구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10월 달에 있을 IMO 총회에서 그 나라들의 입장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의원들이 발로 뛸 때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일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정당입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을 막기 위해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후대와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오염수 투기 중단은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약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을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펼친 활동을 후대와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한 점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맞서 나갑시다. 독립투사들과 순국선열이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의 주권을 쉽게 내어주지 맙시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제1당의 대표가 단식농성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망가진 나라 꼴 참으로 참담합니다.
아마 제1당의 당대표가, 제1야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처음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시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주권이 침해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갑작스러운 이념 논쟁을 통해서 국민을 분열하는 정치를 획책하는 이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나쁜 정부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 반역사적 정부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의 존재 자체는, 존재 가치는 사라집니다. 홍범도 장군 흉산 철거 논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도 해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과 양식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함께 던집시다. 정의는 승리하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 당이 일치 단결하여 함께하면 확실히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오늘 결국 국방부가 독립영웅 다섯 분을 모두 옮기기로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육사교정 밖으로, 나머지 네 분은 육사 내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현재 계시는 그 위치의 상징성을 볼 때 그곳에서 다섯 분 모두를 이전하는 것은 결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이 아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홍 장군님은 1937년 소련 땅에서 강제 이주당하는데 그런 쓰린 고통을 안고 있는데 2023년 자신이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외친 그 대한민국에서 다시 강제 이주당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함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반드시 막아내고 오염수도 막고 그리고 우리 독립영웅들로 잘 지키는 그 싸움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는 것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 나갑시다. 함께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과 열정과 헌신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또 중단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우원식 상임 대표님께 열렬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